가지마. 자, 그래서 징징 해봐. 아니 그렇게 누군가의 이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정프로의 방과 후 징징이쇼.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요. 물론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을 수 있고 그중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들어간 친구 혹은 뭐 누군가에게 정보를 듣고 귀가 팔랑거려서 들어간 친구, 내가 한번 직접 공부해서 테스트해본 친구, 뭐 다양한 이제 접근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중에서도 내가 가장 상처가 받는 거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건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들어간 종목이 만약에 있는데 그 친구가 무너진다면 그건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많이 좀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서로 지금 저 마우스에 손만 대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 대화를 좀 해봐요. 우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그래서 막 추가 막 엄청 징징거리고 이럴 뭐 징징거릴 종목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러지 않고 오늘은 정말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네. 정말 이건 정말 괜찮다. 괜찮을 수밖에 없다. 이런 종목. 뭐예요, 그러니까? 아, 왜 이렇게 서러워? 얘기 좀 해봐. 네, 제가 이제 참 바이오 좋아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네. 바이오. 바이오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게임 회사 중에 큰 회사가 어디였죠? NC소프트죠. 네. 네, 바이오 중에 제일 괜찮은 회사는 셀트리온, LNC 바이오입니다. LNC 바이오. 네. 그 비유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비유가 잘못된. NC소프트 하다가 뭐 바이오 그러면 뭐 삼바나 뭐. 엔트리온 NC, 얘기. NC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아, LNC 바이오. LNC. 네, LNC 바이오. 여기가 정말 좋은 게 참 많더라고요. 이 회사는 뭐 하는 데인데? 바이오. 아니 그러니까 뭐? 네? 바이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아니 그 저 신약일 거 아니야? 그 몰라. 약을 골조 공사도 완료를 했고요. 중국 공장에. 네. 아, 그리고 저 서초동에 네. 공장 부진가도 아마 좀 산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서초동에 시대. 공장을 지어? 서초동에도 아, 어떻게 서초구에 공장을 지어? 서초구에 192억 규모. 네. 이건 그냥 저 본사인가? 본사겠지. 네, 그런 것도 하고. 그만큼 뭐 잘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탈모약 이런 거. 전문의약품 승인이 굉장히 언제 많아. 샀는데? 네? 언제? 이건 이제 항상 제가 그 작년 7, 8월쯤에 이제 사는데 그거 지금 지금 조회해 보는 거 아니야 뉴스? 뉴스는 이제 지금 확인하는 거죠. 아니 공부하셔서 사셨다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공부한 게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요. 아, 저... 네, 그때는 공부했어요. 근데 진짜 얘는 괜찮았어. 아 그래요? 어때요? 아, 저는 이게 저는 이게 전혀 모르는 기업이어가지고 몰라요? 예. 아마 투자자 100분 중에 한 분도 그 회사 모를 걸. 네, 저도. 뭐 이름이 뭐라고? 봐야 돼. LNC 바이오. LNC 바이오. 이름은 들어봤는데 제가 뭐 LNC 저도 관심이 바이오. 없어가지고. 이거 되게 유명한 회사 아니에요? 아니, 저는 제가 관심 가져가지고 한글로 제 잘 모르겠습니다. 한글로 제요. L 어이 아니 어이 L에 I N. 아, 이 회사가 그 인체 조직 그 이식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식체고요. 이식체고야. 예, 이식제 만드는 회사네요. 맞아요. 화상당 했죠. 화상 입었습니다. 이식하는 회사.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식해야죠. 이제 피부 이식해야 네. 됩니다. 어, 이거 많이 올랐네. 최고예요, 네, 이 회사. 우와, 엄청 급등했구만. 네. 엄청 좋은 회사입니다. 어, 여기서 몇 퍼센트 물렸어? 아니요, 이건 물린 게 아니고 제가 거의 본전이에요 지금. 본전이야? 네, 본전인데 요 정도에서 제가. 그냥 본전인데 이 바이오 쪽에 금리 올라가고 하면 좀 많이 빠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미리 이제 피해를 좀 줄이자는 의미로 제가 팔아야 되나? 아니면 요 정도면 그래도 기대를 좀 걸고 한번 좀 가봐야 되나? 이 고민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오는 금리 인상될 때 사실 좋진 않죠. 그렇지, 물론 성장주니까 좀 그렇고 성장주니까 네. 특히 이제 빚이 많으면 좀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바이오라고 해서 무조건 뭐 그렇게 금리 영향 받는다기보다는 현금이 많으면 저는 뭐 별 상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돈만 좀 충분하면. 에? 근데 이제 빚에 의존해서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이제 금리 부담이 커지니까. 그럼 또 잘못하면 유증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재무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는 흑자는 나는 모양이죠. 네, 돈은 벌고 있어요. 어? 실제. 아, PR이 있는데? 네. 아, 제가 그냥 4분기에 이익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제가 노리고 들어갔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만큼은 제가 네. 다른 굉장히. 주식 40개 다
박살이 나도 이 친구만은 버틸 거를 생각하는 친구거든요. 좋은 친구예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제가 의도치 않은 혹은 뭐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컨트롤러블 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 올 때는 45억이나 흑자 났어요? 영업이. 아유, 여기 흑자 잘 내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되게 좀 그 보니까 재무구조가 좋네요. 지금 재무구조 좋지요. 그 현금성 네. 자산이 지금 보니까 네. 173억인데 난 여러분들이 몰랐다는 거에 좀 섭섭합니다. 차입 좀 부채가 좀 있어봐. 여기잖아. 차입 부채가 거의 없어요. 차입 부채가 합쳐서 한 6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순연금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네? 보면 순연금이면 오히려 이렇게 금리 오를 때 더 좋죠. 사실은 오를 때 더 좋아? 현금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아 그래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돈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회사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성장주 안 좋다기보다는 이 회사는 좀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리고 그렇습니까? 돈도 버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팔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팔 이유라면 이제 만약에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이 둔화된다거나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길 때 파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 성장주 할인 때문에 파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돈을 버는 회사구만. 네. 아니 제 회사가 되게 좋은 얼마 안 됩니까? 아니 바이오가 그런 회사가 많이 없으니까 네. 자기 회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네. 2019년에 당기 순이익 85억, 2020년에 121억, 2021년에 연결 기준이지만 어쨌든 156억. 그죠? 오. 미상환 전환 사채도 없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고 물량 부담도 없고. 이걸 네. 못 찾으셨다는 게 조금 저는 뭐 영의사님도 김프로님도 이런 회사를 못 보셨다는 거. 네. 아, 물론 이제 하늘에 별처럼 많은 주식이 있지요. 네. 그러나 이렇게 반짝 빛나는 이런 정말 그 새벽의 어떤 그 금성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의료기기 제품을 이제 네, 인체 맞아요. 조직을 기반 의료기기를 네, 만드는 회사군요. 네. 그러니까 네. 이름은 바이오인데 이게 신약 개발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신약 개발하고 이런 데가 아니구만.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위해서 난 이런 회사 딱 보면 좀 관심이 가. 왜냐하면 피부 이식이라든지 인체 이식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 사실. 네네. 근데 이게 뭐 어디다가 이식을 하는 건가 이게? 네? 그러니까 뭘요? 이식을 하는데 네. 뭐 이식이 여러 가지 이제 피부 이식도 있고 장기 이식도 있고 치아 이식도 있고 아, 뭐. 모두 다 이식합니다 여기는 다 이식할 거예요 난 내 몸도 필요 없어요 다 이식 받을 거니까 네? 이식에 나 하여튼 피부일 거예요 아마 피부 피부 네, 피부가 이식할 일이 많아요. 예, 여기 지금 이제 사업 보고서 보니까 네.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 인체 조직 기반 유착 방지제 이게 뭔지는 전 잘 모르겠네요. 유착 방지제. 아 메가실드라는 제품이 있고 또 세계 최초로 동결 건조. 동결 건조. 예, 요거 신제품으로 뭐, 아,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려요. 진지 기억이 나네. 예. 자 보세요. 그 우리가 수술하거나 뭐 이렇게 저 이럴 때 말이죠. 이 피부랑 이 복막이나 뭐 이런 데 사이에서 예. 붙어버려요. 그게 유착. 아, 그럼 안 되지. 안 되면 네, 큰일 납니다. 네. 그거를 막게 해주는 유착 방지.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거의 세계 최초일 겁니다. 그게 브랜드명이 메가실드로 돼 있죠. 메가실드. 네, 메가실드란 제품. 네, 실드 엄청 피부 이식제가 네. 주력인 걸로 지금. 네. 뭐 이것도 최준철 대표가 또 지분이 있어요? 예? 네? 또? 이거요? 아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댓글에 그런 게 좀 있어서. 예 그리고요.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성장성도 그러니까 증권사 보고서도 그 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좀 나온진 됐는데 그 올해 2월 17일 날 네. 그 대신증권에서도 보고서 나온 게 있고 그때 이제 나온 보고서 잠깐 말씀드리면 4분기 실적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265% 급증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인체 조직 네. 이식제가 매출액이 제일 큰데 그게 44% 증가했다고 합니다. 잭팟이야. 그래서 90억 정도. 네. 뭐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도 좀 진출할 예정인 것 같아요. 중국 진출에 대해서 이게 논란이 좀 있었던 게 논란 없어요. 중국 공장을 만들어야 되잖아. 네. 공장 만든다고 그러려고 이제 아 좀 가만 좀 있어. 올 따라 좀 심하구만. 네? CICC라는 데가 있어요. 그 중국 국제 금융공사라는 데가 있거든. 네. 여기서 이제 투자를 하기로 한 거야. JV에. 아, 네. 여기 이제 이 LNC 바이오하고 중국하고 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네. 중국 공장을 만들기로 했나 봐요. 거기에다가 이제 출자를 하기로 했는데 이 출자가 추가 출자를 해야 되는데 출자가 2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1차로 900만 달러를
납입했고 이게 지연이 됐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12월 19일 날 보도를 보니까 출자가 완료됐다 이거야. 그래서 리스크가 해소됐다. 원래는 이제 야 이거 해도 되나 막 이런 게 논란이 좀 있었나 보지. 그래서 CICC 중국 국제금융공사에서 이 조인트 벤처에 대해서 총 2천만 달러 출자가 완료됐다는 네. 거예요. 2천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240억 정도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이제 조건이 형성이 됐다. 이런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작년 2분까지 납입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12월 19일 날 기사를 보니까 최근까지도 지연이 됐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가 많거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또 본사까지 영향을 많이 주니까 자기네도 출자했을 거 아니야. 근데 네. 중국에서 출자를 해야 되는데 출자가 지연되다가 이제 완료가 됐다. 그거는 뭐 좋은 뉴스였네요. 네. 네네. 야, 여러분 사지 마세요. 여러분 사지 마십시오. 제가 먼저 산 다음에 좀 추가 더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사든지. 아 지금은 아 이거는 진짜 잘 골랐다. 내가 진짜 잘 골랐네, 그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사업부가 네. 좀 되게 많긴 한데 아무튼 핵심은 매출의 80% 이상 거기 이식제예요. 이식제. 아, 아까만 뭐 유착 방지제라든가 이런 네. 쪽에 그리고 거의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매출이 다 국내에서 국내 병원 쪽에 다 집중이 돼 있는 거. 괜찮은데. 네. 거의 내수기업이에요 아직은. 그러나 이제 수출이 네. 열려 있는 거고요. 무릎 네. 연골 쪽도 장난 아닙니다 지금. LNC바이오 무릎 연골. 나이들 뭐 어떻게 형님도 지금 무릎 연골 다 나갔죠? 연골이 이제 연골 LNC바이오가 형님을 살려드릴 겁니다. 아니 이게 당신 주식 올라가기 위해서 내 무릎이 나가야 되냐? 아, 아 연골 있으면 뭐 할 거예요. LNC바이오가 이제 살려드린다니까. 네, 나이 들면 무릎 연골이 제일 먼저 나갑니다. 네, 그래서 주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응? 자, 그 진짜 VIP 자산운용에서 갖고 있네요. 아 그래요? 이게 아, 이제 공시가 언제 나온 거냐면 21년 8월 5일 날 나오고 더 없는데 지분을 6.23% 갖고 몇 퍼센트? 있어요. 6.23%. 그 5% 넘었어요. 더 추가 매수를 했어요. 아, 그래? 작년에. 최 대표 왜 지금 나 따라다니지? 아니 근데 어떻게 아니 어떻게 VIP랑 이게 자꾸 겹치세요? 아, 최 대표 그러지 마. 그러니까. 최준철 대표가 따라한 게 아니라 자기가 우연찮게 그렇게 했네. 아 좋습니다. 아, 또 전화, 오늘은 뭐 징징이 아닙니다. 오늘은 하하호호 싱글벙글 쇼입니다. 네. 아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주식이 확실히 공부를 해야 돼. 아 저도 오늘 좀 네, 배웠습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노리고 들어가는 이런 누구 얘기 듣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야, 시청. 희한하네. 두 개를 찍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두 개다. 그리고 같이 투자자인가 봐. 제가 지금 VIP가 2대 주주예요. 2대 주주. 같이 투자자인가 봐 자기가. 그러니까. 아니 그, 아, 그 VIP가 2대 주주예요. 2대 주주예요. 지금 최대 주주가 이완철 씨고 아. 이분 이제 바로 밑에 이제 VIP 자산운용이 2대 주주로 좀 돼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역시 최준철 대표님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점점 저도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니 언제까지 제가 바닥에서 이렇게 맨날 그 흙퍼먹고 있어야 됩니까? 저도 이제 성장하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여러분도 그걸 성장 스토리 임영웅이 왜 떴습니까? 임영웅의 성장 스토리를 여러분이 지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꿈을 키워주시는 거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 근데 요런 상태가 딱 오른다 근데 요런 상태가 되잖아? 네? 그러면은 정프로가 하나 더 할 게 있어 요 관련된 그 전공이 있잖아. 그 분명히 자기 네트워크에 카톡 보면은 의사들이 있거든. 네. 그 전화해 보는 거야. 아 이거 맞아. 아 무릎 연골 하는데 LNC 바이오에서 나오는 그 품목 이름이 뭔지 딱 해가지고 그거 많이 써요 형. 물어봐 의사들한테. 그럼 야 그거 요즘 대세지. 뭐 그거 우리 업계에서는 그거 많이 쓴다. 그거까지 해야 되는 거. 어. 옛날에 내가 한 10년 전에 루트로닉이라는 회사 투자한 적이 있어요. 아, 루트로닉? 레이저. 이제 레이저로 이제 뭐야 피부 이런 거 하는 거인데다가 그 이제 뭐죠? 그 눈의 레이저 그거 있잖아. 뭐 주름 같은 거 개선해주고 뭐 그런. 무슨 변성? 그 뭐 아, 황반 변성. 황반 변성. 네. 그거 황반 치료제를 네. 만든다 뭐 맞아, 그래가지고 임상을 한다 그래서 내가 서울대 병원하고 뭐 세브란스 이런 데 다 전화해봤잖아. 그런데 그때는 그 황반변성에 대해서 퀘션마크를 하더라고. 아 이게 성공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만약에 성공하면 엄청난 거라 그랬거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병원이나 이런 데 진료하는 분들은
우리는 전혀 그 브랜드를 모르잖아. 근데 네네. 이 사람들은 전공의들은 굉장히 잘 알거든. 그잖아요. 아, 그런 거 체크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알려줄 때가 있어. 야, 거기 뭐 영업 엄청나게 하는데야. 뭐 이렇게 얘기해줄 때가 있거든. 그런데 말고 그 얘기는 이제 막 영업 막 그런 데들은 이제 그 제품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고. 근데 딱 전화해보면 그거 대부분 우린 다 그거 쓰지. 아, 그럼 이제 괜찮아. 그거 괜찮은 거지. 근데 만약에 영업력이 떼 이런 이제 오래 못 가는 거니 잠깐은 반짝이. 그렇지. 아, 그거 그러면 이제 그 영업이라는 건 이제 뭐 예를 들면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일 수가 있잖아. 근데 통상 딱 반응이 야 우리 그거 대부분 이쪽 전공인데 나 그거 쓰는데. 네. 그거면 이제 되는 거지. 전화를 해보란 말이에요. 네. 아, 그 여기 보고서 보니까 그게 이제 이름이 메가키티인 것 같아요. 메가키티? 메가키티인 것 같은데. 메가키티. 여기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니까 줄기세포 치료제하고 이렇게 좀 비교 분석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시술을 했을 때 동정 연골이 직접 주입을 하거든요. 하는데 줄기세포로 치료를 했을 때는 시술 후 1, 2주 정도 입원이 필요하고 회복되는데 이제 또 목발도 사용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 메가카티를 사용 이 시술을 받으면 바로 뛰어다니. 3일째 바로 뛰어다니. 아, 그건 좀 그렇고. 네, 바로 그냥 오리걸음 하니까. 일주일 후부터 이제 일상 복귀가 좀 가능하고 가격 경쟁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줄기세포가 1회 시술에 비급여라서 네. 600에서 8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건 급여가 좀 들어가는지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가격이 300만 원 정도. 아이고야. 좀 절반 정도로 좀. 네. 그래서 좀 그게 좀 강점이 있다라는 좀 내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또 네. 메리트가 있군요. 네. 자, 하여튼 무릎 연골 그다음에 이식 분야에. 야, 근데 자기 이 보니까 네트워크가 나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다. 왜요? 이렇게 누가 알려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가 알려줬을 거 아, 형님. 연구에서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아, 형님. 하, 나한테는 네. 아무도 종목을 얘기 안 해주는데. 네, 형님. 이제는 이제 정프로 시대가 오고 네? 있죠. 네.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밖에 없어 어떻게? 어디 가도. 물어보는 사람밖에 없지 네. 가르쳐준 사람은 없어. 그렇습니까? 네. 자, 오늘의 급등에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지금 3.5%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의 급등에 저는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제 정프로도 정말 이제는 성장하는 핑미 핑미 핑미요. IOI가 그렇게 여러분께 사랑받았던 이유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성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는 웃고 즐기는 사이에 또 코스피가 다시 상승 반전했군요. 아유, 다행입니다. 네, 삼성전자 좋네요. 삼성 네? 삼성전자 1% 올랐네요. 전자가. 허거 아까 김영익 박사님 혹시 외국인이 살거라고 해가지고 외국인 들어왔나 어? 봐야 되나? 외국인 들어왔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제가 한번 허거 들어온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지금 왜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네. 오늘 100억을 사는데. 전기전자를 350억 순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자를 살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그러네, 그러네. 예. 전자, LG엔솔, SK하이닉스 이 세 개가 전기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오르는 걸로 봐서는 아마 사는 걸로 좀 추천이 됩니다. 3프로TV가 삼성전자를 움직여버리나? 외국인은? 외국인을 움직였어? 아니, 우리 번역 서비스를 해야 될 것 같아. 외국인들한테. 외국인들 월스트리트에서 보라고. 네. 사실 월스트리트에 월스트리트 이 정도 고급 방송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딱 월스트리트 펀드 매니저들이 응? 네. 퇴근 안 하고 있는 거야. 야, 라이브 시작한다. 딱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거 보고 이제 퇴근하고 그걸 위해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야, 꿈만. 야, 웅장하지 않니? 예,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긍정적인 것 같아서 네, 저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CIS도 오르고 있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좋겠어. 네, 응? 현대두산 인프라, 어쨌든 차이나 육성산업 반도체, 펄어비스도 좋고 KMW 아유 대부분 플러스인데. 네, 고맙습니다. 응? 코스닥 좋네요 분위기. 코스닥이 네, 좋죠 오늘. 분위기 굉장히. 네. 아 오늘 편안하게. 거봐 사람들한테 베푸니까 올라가지 않나. 어제 아, 300명 이상 커피 350잔. 어? 오늘 어떻게 해? 오늘도 한번 더 쏘지? 얼마인지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니 300잔 해봐야 뭐 4,000원씩 하면 어? 요즘 커피가 올랐어요. 올랐어? 예. 네, 제일 싼 게 4,500원입니다. 아니 커피값을 알 수가 없어. 운전 커피만 먹으니까.
자, 여러분. 네. 혹시 못 받으신 분들 저 메일 다시 한번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아니 그 뭐 저 지난주 금요일에 메일 주신 분들 얘기입니다. 갑자기 뭐 지금부터 메일 주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이제 메일. 아, 하여튼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징징쇼는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웃으면서 징징쇼 마무리하고요. 네. 우리 염승환 이사님 너무나 감사하고 네. 내일 아침에 아니 염승환 이사님이 보니까 네. 징징쇼 한 다음에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징징쇼 이런 건 원래 전공인가 봐요. 맞아요. 뭐 거의 상담만 그러니까 5년을 했기 때문에. 아 근데 어제도 그, 네. 한솔 케미칼 그거 어? 한솔 케미칼 왜요? 아 VIP 자산 운용이 신고했다는 얘기 딱 해가지고 딱 된 거 아니야. 한솔 케미칼? 아 어제요. 어제. 어제 방송. 올랐어요? 한솔 케미칼. 아유 아니.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정원석 연구원이 보고서 하나 썼더라고요. 한솔 케미칼? 네, 아유 오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 LNC는 저도 이게 이름이 뒤에 또 바이오라서 저도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괜찮네요. 이게 한번 보다 보니까. 자 거의 이제 본전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네, 내가 그러면 커피 300분까지는 거죠. 100분을 내가 쏘고 싶은데 네. 그 아침 라이브 이게 지금 거의 종 마무리하는 시간 마무리잖아 마무리. 네. 마무리 지금 3만 5천 분이거든. 네. 어? 4만 명 넘어가면은 언제? 마무리 9시 40분 넘을 때. 아 내일이나 모레나. 내일 아무 때나. 아. 그러면 100분 딱 쏜다. 시간을 정확히 정해주세요. 9시 매일 두면 30분. 42분. 9시 42분? 지금 42분이잖아. 왜? 왜 자신 없어? 42분에 3만 명. 4만 명. 아, 4만 명. 지금 3만 5천 명인데 아. 5천 명만 더 있어도. 아, 그러면 내 100분께 커피 쏜다 이거죠. 운조 커피. 정프로는 350잔 쐈는데 김프로는 100. 아 원래 짠? 스케일이 그래. 네? 스케일이 내가 그렇게 작다고. 넘어갈 줄 알았지. 왜 100분 네. 뭐 나빠? 알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네. 운조 커피를 한 잔이 아니라 네. 한 10팩 정도? 아 운조 커피를 아, 보내드린다고요? 보내드린다는 거지. 아. 알겠습니다. 네. 아 내가 그래 저 평생 거기 전속 모델인데 스타벅스를 보낼 수는 없지. 스타벅스 나한테 해준 거 뭐가 있어? 아니,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응? 소비자 편하게 그분들 바로 커피 아이스 드셔야 되니까. 아니, 먼저 커피 먼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여덟 아 9시 42분 네. 내일도 모레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4만 명이 되는 순간 김프로님의 그래 방법은 이거지. 방법은 뭐냐. 그러면 본인들은 원래 하시니까 본인들 들어가면 안 되고 옆에 뭐 야, 빨리 들어와. 아, 한 분씩만 모셔오면 바로 뭐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면 내일부터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염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염이사님 내일 아침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